반갑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전통사랑 이웃사촌 오늘은 춘천에서 오신 박광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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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춘천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활동에 오신 춘천에서 활동에 오신 이야기 좀 몇 가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봉사활동은 이제 그 뭐 처음에는 이제 사회 보다가 사회를 봐달라고 하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천상 이제 소리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한 지는 뭐 해수는 한 20년 됐는데 배우기는 많이 못 배웠죠. 예. 그 20년 세월 동안 배우셨다는 게 경기 소리 아니신가요 지금? 그렇죠, 예, 경기 민요죠. 우리 경기 민요가 좀 화사하고 경쾌하고 또 신도 나고 좋잖아요. 경기 민요 예. 배우셨던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셨는지. 처음에는 이제 그 원래 그 이유라 선생이 춘천에는 이제 창시자죠 그 양반이. 이제 그때 그 양반이 처음 와서 그분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한 열댓 명 되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오셔서 경기민요를 춘천에 강원도에 뿌리박게 해놓으셨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그분한테 안 배우고 선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그분한테 다 거쳐서 이렇게 뭐 지금 뭐 선생한다 그러고 요즘엔 뭐 그 저 동사무소나 무슨 문화원이나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장구 좀 칠 줄 알면 뭐 가서 선생한다고 그냥 그러는 건데 사실 뭐 선생한다는 건 좀 부끄러운 얘기고 그분들이 보시면 참 가당찮을 텐데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 남자 목소리가 여자 속에서 그 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그래서 문화원에서 남자만 가리킵니다. 남자만 모집을 했는데 처음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행사하러 갔다가 소리 좀 해달라 해서 이제 소리를 몇 번 했더니 아 우리도 좀 배우자 이래가지고 처음에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좀 가르쳐달라 해서 내가 뭐 가르칠 수는 없다 그랬더니 아 여기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다섯 명이 일곱 명이 되고 일곱 명이 열 명이 되고 그 지금 24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점점 늘어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동호회처럼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뭐 저도 또 불철주야 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거기서는 뭐 저는 그냥 남성민요회라 그래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가르칩니다. 소리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다 가르치는 거고 그게 이제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힘들진 않고 그래서 그냥 현재 꾸려나가고 있는 거죠. 봉사활동은 그전에 이제 그 춘천에 하여튼 양로원 뭐 복지관 이런 데는 하여튼 안 다녀본 데 없이 거의 다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에 내 생활이 또 뭐 일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못 다니고 요새 또 제가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뭐 나이가 뭐 이제 70인도 했는데도 점점 배울 게 많으니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참 그 한명순 그 선생님한테 한 1년 다녔는데 좀 아까워하시죠? 좀 더 다니지. 근데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는데 경기민요를 배우는데 지금 서도민요도 좀 서도민요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좀 가서 좀 배워보자 이래 우선 일부러 서울을 와서 이렇게 시측한 쪽에서 그때 일요일날 제가 다녔어요. 일요일날 서도를 배우기도 좀 요즘 쉽지 않을 정도로 서도도 좀 드물거든요. 서도 그럼 수신가랑 해서 일체 다 배우셨나요? 아예 다 못 배웠어요. 조금 해다가 이제 다 못했죠. 네. 그 이제 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네, 저도 네, 사실은 네. 서도도 하고 싶고 남도도 하고 싶고 판소리도 하고 싶고 네. 다 하고 싶은데 이제 이게 뭐 이제 언젠간 되겠죠. 그 판소리에 대해서까지 그 이제 생각을 좀 하셨는데 그 지금 목이 경서도 목으로 나름 좀 맑게 잡혀 있을 텐데 이제 판소리 쪽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조금 더 탁해지거나 굵어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요. 그래도 뭐 전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 하여튼 뭐 제가 그 나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소리 좋다고 목 태어났다고 뭐 이러니까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뭐 난 그래서 그냥
사철가를 제가 이제 아는 거는 이제 뭐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그 실제 무대에서 하는 거는 이제 사철가 하나 가지고 이제 거기 시간 때울 때 뭐 그럴 때 한번 해주면 아유 이거 판소리 하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잘한다고 자꾸들 이제 그러니까 아 기왕이면 조금 더 몇 가지 좀 더 배워보자 이러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꼭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가르치시더라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아 내가 잘못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런 것 보고 그 인터넷이 아주 너무 그 상세하게 시간을 이렇게 해놔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저만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생각이면 아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박강렬님께서는 춘천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또 서울 또 경서도 소리도 배우러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또 남도 소리도 배우고 싶으셔가지고는 또 이제 이렇게 풍미당 또 문도 두드리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여기도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했는데 예. 저기 저 그 저 강남인가 어디서 공연할 때 그때 내가 얘기했더니 뭐 그때 아이 뭐 꽉 찼다는 둥 뭐 이래가지고 그때도 안 돼서 몇 년 됐습니다 그때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우리 춘천 얘기 좀 다시 예. 들어가 봅니다. 춘천에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춘천에 특히 또 의병에 관련된 그런 그 활동이나 호국 예. 이런 것도 좀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해서 이제 제가 그 예, 한 단장을 한 2, 3년 했죠. 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별도로 내가 이제 가르치는 바람에 별도로 떨어졌는데 그 아주 그 의병장이 그 유인석 의병장이 있어가지고 뭐 내가 보니까 그분 말고도 뭐 그 기씨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 우리가 숨은 그 의병장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지금 조선 말이협에 지금 우리가 일제에 한거에 가면서 싸웠던 그런 그렇죠. 의병장들이잖아요. 그런 의병장들이죠. 팔도 의병들이 예. 다 일어나고 막 그럴 예. 때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을사 늑약을 또 예. 당하고 막 이런 예, 때 이제 때. 나라를 다시 찾자 하고 일어났던 그 의병 말이죠. 예, 지금. 그렇죠. 그 뭐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이유라 씨 제자가 이제 기현옥이라고 있는데 기현옥 씨가 이제 그 의병알이랑 그 사단법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원래 그 기현옥 씨가 그 기우만 그 단 대장의 예, 의병장 의병장의 그 후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의병의 날 이런 날 행사를 많이 하고 또 학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문화재단에서 또 보조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거 그 공연도 하고 삼척도 가고 뭐 동해도 가고 예, 그렇게 많이 다녔죠. 아, 단장님으로도 활동을 좀 하셨군요. 네, 제가 한 2년 했죠. 예. 거기 단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단원들은 다 이제 여자들이죠. 거기 이제 그 다 배우는 사람들이고 지금들도 거기 열심히 하죠. 저는 이제 갈라져 나왔지만. 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우리 춘천에서 이제 또 봉사활동 나름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또 봉사 위로 활동도 많이 했다면서요. 요즘은 잘 못했는데 먼저는 많이 했죠. 네, 네 먼저 네. 많이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하고 노래는 어떤 노래를 하셨어요? 노래는 뭐 이제 정선아리랑 뭐 태평가 네. 뭐 노래가락 창부타령 대개 뭐 그 정도죠. 뭐 나중에 맨 끝에 가서 뭐 밴노래하고 뭐. 그 이제 한 군데 가면 이제 생일 잔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제 요양원에 가면 그 요양원에서 이제 불러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다 모아서 그날 이제 생일 잔치를 이제 해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그 달에 생일 맞은 사람들이 한 7, 8명 이렇게 해서 그분들 뭐 이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뭐 못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 우리가 오는 거를 굉장히 고대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 뭐 몸이 그런데도 같이 일어나서 춤추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을 땐 그리고 이제 정선아리랑 같은 거 할 때는 어떤 할머니들은 막 울고 막 그래서 그런 건 조금 할 때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기뻐서 오는 거냐고 뭐 아들 생각이 안 되는 둥 뭐 이래가지고
예. 앞으로는 활동을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세요? 앞으로는? 아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 남자들이 이제 그 여자들 귀에 눌려가지고 남자들이 뭐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만 모아가지고 예. 활동을 하려고 이제 올해 이제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민요회라고 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이제 여자들을 그 같이 속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칭찬을 해도 칭찬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 서로 싸움 나서 누가 잘하면 잘한다 뭐 이러면 목소리가 좋다고 코치를 해줘도 또 왜 걔만 해주느냐 뭐 이래서 아니 나 여자 마음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서 남자만 하기로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동호회를 지금 해가지고 이제 내년서부터 좀 금년서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디스크도 좀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네. 못 만들고 그래서 이제 계획을 그렇게 세놨습니다. 그래요. 올해도 이제 계획편 내놨죠. 네. 네. 좀 저 풍당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영상을 통한 공부가 좀 효과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맹점이 제가 이제 뭐 미국 뉴욕에도 이제 배우시는 우리 교포들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이제 유럽에도 있습니다만은 해외에서 우리 풍당 쪽 영상을 배우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그럼요. 예.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풍당에서 그걸 하나의 자그마한 선물 또는 자그마한 뭐 민들레 씨앗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제작을 해서 8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맹점이 나중에 찾아왔을 때 그 얘기를 듣거나 소리를 듣거나 맹점이 그 자기 소리를 스스로가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소리가 틀려도 틀린 대로 그냥 가버리는 게 문제더라고요 지금요. 선생님 앞에 있어야 그건 아닌데 이게 이제 딱 잡아주는데. 그렇죠. 자기가 그냥 대충 그렇게 이제 맞춰 가버려가지고 나무가 딱 이렇게 굽었는데 이걸 이제 한 3-4년 굽은 나무를 가지고 딱 나타나면은 여기서 이제 펴기가 어렵더라 하는 이제 그런 예, 그렇죠.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일단 그 배우는 사람들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들릴 정도로 많이 들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야지 그냥 대충 듣고 그냥 자기 목소리 나온다고 해가지고는 잘못 삐뚤어지면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 생기죠. 예. 우리 박강렬님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직접 자기가 배운 소리를 한번 녹음해서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 좀 가지셨나요? 어때요? 어떤 노래를 배우면은 경기창이든 남도창이든 저는 그 전에 한창 열심히 할 때는요 지금 이제 지름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었는데 아침에 한 출근하기 전에 6시 반에 가서 그 산보하는 데 가서 그 몇 잔등 옆에 이쪽으로 조금 들어가 숨어진 데 가서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녹음해서 듣고 불러서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1시간 반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꽤 열심히 한 1-2년 동안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조금 변했다 그래요. 목소리가 목이 쉬었다 풀어졌다 이게 많이 반복이 됐었는데 요즘엔 뭐 그렇게 목이 쉬진 않는데 그전엔 그랬었어요. 그걸 자기 목소리를 듣기를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나도 내 목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는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듣기 싫어서도 그렇고 또 귀찮아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충 맞았겠지 하고 이제 안심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데 자기 목소리를 그 1년 넘게 2년 가까이 그렇게 꾸준히 듣고 비교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 목소리는요 아주 내가 들어도 창피할 정도고 아주 이거 아주 그냥 쥐구멍이도 내가 들으면서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조금씩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도 논량을 이제 연습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0번까지 녹음을 해가지고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해서 듣기 싫은 건 지우고 또 2번하고 3번하고 해서 듣기 싫은 거 치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그 했더니만 아이고 언제 이렇게 연습을 했냐고 뭐 또 솔직히 얘기지만
개인지도 받을 시간도 없지만 개인지도 별도로 또 시간 내야지 뭐 돈 들어야지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아, 오늘 우리 박광렬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박광렬 선생님 지금 그 자기 개발법이기도 하고 자기 소리를 찾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지금 방금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꼭 그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건데 지금 1에서 100까지 구간을 나눴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소리를 엄밀하게 하나 둘 셋 엄밀하게 비교 검토해서 버려버리고 다시 또 준비하고 다시 또 연습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자기 소리가 그 선생님 소리하고 근접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자기가 노력 안 하면 네.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죠. 맞아요. 제가 뭐 춘천에서 여고 온 것도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 없어 보겠습니까 이게.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좀 그 꼭 좀 권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 제 대신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 중입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를 따라 부르다가 보면 그걸 방창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한꺼번에 부르니까는 방창이 되거든요. 합창이 말하자면. 그래서 한꺼번에 다 똑같이 부르게 되는 그 방창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소리가 그게 묻혀가지고 되는 줄 알아요. 네, 대충 그린 줄 알게요. 이제 붓질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림이 된 줄 알고 여럿이 그린 그림 속에 그냥 하나의 점밖에 안 되는데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독창시켜 보면은 네. 엄청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내가 선생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는 그 녹음을 그 리피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틀어놓고 자다 일어나면 나오고 자다 일어나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녹음할 때나 이 뇌세포에 입력이 되는 건지 하여튼 어디에 입력이 되는 건지 나중에 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그래서 이제 귀에 그 아주 세밀한 부분이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리피트 기능을 해고선 이게 자고 나면요 그게 꼭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가 뜻은 알았는데 이게 여기서 소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춘천에서 오신 이 박광렬 선생님 그 개인 수련법 우리 소리 우리 소리 개인 수련법 새로운 그 수련법을 지금 일러주신 겁니다. 이건 오늘 제가 그 특별히 이 부분만큼은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말하자면은 선생 소리 따라서 부르다 보니까 이게 맞았겠거니 이게 맞지 싶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했던 것이 돌아보면은 엉터리 소리인데 자기 소리를 정말 엄밀하게 듣고 엄밀하게 자기를 분별을 하고 그리고 선생 소리를 접근해가는 혹시 불러서 정말 접근해가는 이제 이런 노력이 아니면 결국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진도 위주로 그냥 오늘 배운 거 내일은 다시 듣고 싶다나 또 새로운 거 아이고 이거 배웠어 지나가 이러다 보니까 1년 농사가 아주 헛농사가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요. 지금 그러니까 교수법도 문제가 있고요. 그 선생님이 내가 마음에 드는 부위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꺾어 넘어가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여기 이제 학생들이 그런 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걸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같이 뭐 여럿이 하니까 이제 묻어 넘어가니까 이제 잘 안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그렇게 세밀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그 부분을 별도로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면 나중에 이제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무리 흉내낼래도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내 여기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잘 해주셔서 내가 아유 죽기 전에 가야지 이러고 사실은 제가 그런 건데 그럴 겁니다. 그게 이제 교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노출되고 이런 것은 또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대충 가르치는 것도 문제고요.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대충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대충 가르치는 걸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도 문제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의 그런 교수법에 대한 철학이 없이
그 시간을 떼어 나가는 이제 이런 땜방질도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래서 어느 누가 잘한다고 못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국악을 이렇게 너무 쉽게 주막 관상격으로 휘리릭 지나가는 가요 한 곡처럼 접근하는 일반 대중도 조금 다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걸 진도 위주로 대충 돈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냥 오늘 한 곡 뗐다 내일도 한 곡 뗐다 오늘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냥 꼭 고속버스를 타고 그냥 아주 그 명산대차를 한 바퀴 삥 그냥 지나가서 남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돌아오는 그런 그 강습법은 좀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순천에서 오신 박강렬 선생님 말씀 듣다가 저도 그동안에 보고 느낀 세월이 있어서 이걸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춘천에 찾아주셔가지고 우리 소리를 어떻게 배웠다 하는 그 배움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투철하게 얘기를 해주신 분은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좀 앞으로도 좀 그 배우셔야 하는 세월은 지금 연배에는 조금 너무 좀 심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아니에요. 그걸... 저는 아직 뭐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요. 할 일이 많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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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배운다는 게 젊음을 되찾는 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뭐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니까 그런 건데 배운다는 건 벌써 이 정신 자세가 젊음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하고 동년배들하고 이렇게 봐도 날 보고 아, 젊다고 그래 젊긴 뭐 젊어 아, 내가 생각이 젊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좀 친구들하고 봐도 뭐 체력적이나 뭐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젊은 애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 생각이 든다는 게 지금 오늘 이런 얘기 또 저 솔직하게 또 해주셔서 반갑고 뭐 풍리당 인연이랑 그렇습니다. 저도 풍리당 이렇게 운영해서 제가 대표로 쭉 오면서 우여곡절도 많고 뭐 사람 만나다 보니까 사람 사이와 사이 관계와 관계 속에서 엄청 어려운 일도 많고 서로 그 즐거운 일만큼이나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이 풍리당 때문에 짊어지고 갔던 날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송이라는 현업에 일을 하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 풍리당도 또 집에 이제 와이프가 하다 보니까 이걸 또 도와줘야 되는 입장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런 그 자그마한 그런 그 소리를 터뜨리고자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신 이런 분들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오늘 지금 여기 두 분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또 따로 이제 우리 박광렬 선생님 따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준비한 것도 없고 생각나시는 대로 그 이제 저는 뭐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들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자꾸 벌써 이게 이제 제가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자들을 많이 모았느냐고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그 하고 싶어는 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속에 가보니까 창피해서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또 그만두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만들었는데 아마 저는 아주 남자들도 이제 훌륭하게 소리로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좀 늘어나기를 제가 아마 생각할 땐 남자만 뭐 단체로 만드는 건 아마 전국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단대는 다 여자 남자 다 속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원의 그 원장님 보고 저는 여자는 안 하고 남자만 해서 남자반만 별도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자반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제가 남자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표현 못하고 요번에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뭐 교육장 퇴직하신 분, 교장 퇴직하신 분, 뭐 장학사 퇴직하신 분, 교직에 있던 분들이 이번에 우르르 들어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들 어떻게 들어왔냐 했더니 아 이게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이게 참 체면에 못 유져서 이게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못했는데 남자반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시작은 좀 뭐 누구 말 성경 말씀대로 미미하지만
나중에 또 괜찮게 또 창대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열심히 또 제가 또 모자라는 부분 또 이제 그 회원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건 제가 열심히 먼저 빨리 배워가지고 또 가르쳐주는 이런 자세를 가지려고 내가 이제 이 그 사람들은 모르게 이게 이제 쫓아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고 오늘 참 말씀 아주 그 역시나 인생 연만하게 이렇게 멋지게 살아오신 분들 말씀은 또 이리 들어도 멋있고 저리 들어도 멋있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들 같은 그 후진 후배들이 이제 따라 걸어가야 될 걸음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야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근데 남자들만의 그런 소리패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어렵죠. 주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선수리 산타령이 이제 남자 패가 좀 있었다가 요즘은 또 그것도 여자 패로 많이 또 가고 좀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만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 남녀가 섞여야 되는 게 이제 많이 있다가 문제가 많아지기도 하고 서로 청도 안 맞기도 하고요. 예, 청이 안 맞아요. 이제 첫 번째는. 예, 서로 이제 키가 안 맞아갖고 남성들이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해보니까 어쩌셨어요? 지금 박광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성 키로 배웠다가 자기가 따로 남성 키로 찾아서 연습하기를. 예,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하셨죠. 그러느라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배우는 현장에서는 여성 키로 그냥 내려서 배웠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와 가지고 자기 남성 키로 연습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남성 키를 못 찾아요 일반인들은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못 찾아요. 이제 그래서 녹음을 해봐야 알지. 예. 녹음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녹음을 해서 해봐야 그게 내 목소리에 내 키에 맞는지 나중에 어떤 음으로 시작을 해야 끝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단장님 말씀 역시나 단장님 해보셨구만. 역시나 음악적으로 고민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도 뭐 노래가락을 시작한다면 그 음을 내가 딱 잡으면 자 이거 높아 얕어 이러면 아 높습니다 좀 얕게 잡아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남성 소리꾼들 중에 이렇게 키를 조절해서 그 키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안 그러면 전부 여자 키로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우리 풍류당에도 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풍류당도 사부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키로 갔다가 우리 쪽에서는 이제 스위치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남성 키로 갑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불러요. 근데 그때 남성 키를 잡아주는 분이 또 키잡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좀 해봤습니다만은 역시나 그런 배려가 없다라면은 여성 속에 묻혀서 남성들이 아우 힘들죠. 예, 힘들어요. 제 목소리 내기도 힘들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너무 이게 속성인지 몰라도 판소리는 뭐 구태 여자 남자 목소리를 가를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역시나 있습니다. 그것도 예. 판소리 청도요. 아무튼 오늘 저기 우리 저 춘천에서 오신 박광률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로 소중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리는 따로 따야 되겠습니다. 그 소리를 이제 저 소리 연습 저 들려주실 소리는 제가 좀 따로 딸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나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지험년 단 40도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 전에 흙기로 오구나 제가 이게 원래 2시간짜리 노래인데 1시간 반으로 끊었어요. 이제부터 1시간 반 동안 박근혜님께서 아주 구수한 목소리로 우리 뜻은 좋은 것이여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박광렬님 사모님한테도 박수 좀 보내주세요. 장구 인생 93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둘이서 호흡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문평기동입니다. 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 살겠네. 얼씨구나 저씨구나 정말 나다 안 이루어지는 것